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방어막을 치고 숨기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는 상황과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영역으로 내몰리는 것을 끔찍이도 두려워하는 내고는 앞으로 닥칠 상황과 타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해서 예상 가능한 틀 속에 집어넣으려 끊임없이 애씁니다. 우리는 또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코 진실해져서는 안 된다는 무의식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방어막을 다 내려놓고 상황과 타인에게 진실해진다면 나는 상처 입게 될 것이고 내 밖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고 방어막을 친 채 세상과 타인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껍질을 두르고 대한 딱 그만큼의 세상과 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운 당신에게 속에서 들려주는 세상과 타인을 향해 다가가는 법을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하기 불편한 내 모습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에게 적당한 가면을 씌우고 스스로 타협해 어느 정도 포장해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자기 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로 살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마음을 열고 허용하는 딱 그만큼만 내게로 들어옵니다. 방어막을 치고 꽁꽁 싸매고 있으면 나는 좁은 내 안에 평생 갇히고 맙니다. 실제로 내가 지키고 방어해야 할 그 무엇은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나이고 모든 일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상처 입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좀 더 다가가도 됩니다. 그 안에서 길을 잃을까봐 내 중심을 잃을까봐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나와 현실을 소나기에 넣고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살며시 놓아보세요. 방어막을 전부 내려놓고 진실해져도 당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